미국 사이트로 넘어오면 100만 원이 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밥 안 주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4조 원 버는 사람들한테 80억 물려봐야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미국에선 하는데 왜 한국에선 안 됩니까? 깐깐해서 남주자 깐깐남 시즌2 깐깐남 인 뉴욕 2편 스마트폰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 통신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S24를 살 때 얼마에 살 수 있는지 한국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지난번에 제가 미뤄뒀던 2편에서는 삼성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 삼성 S24 울트라 같은 삼성 홈페이지 안에서도 가격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삼성.com 안에 한국 홈페이지와 미국 홈페이지가 같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한국 홈페이지에서는 울트라를 173만 원에 팔고 있는데 미국 사이트로 넘어오면 쭉 긋고 549.99 한국 돈으로 73만 원에 판다고 적어놨습니다. 100만 원이 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제가 이번에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한번 오늘 좀 심도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듣고 나면 어허라는 생각을 하시기가 십상입니다. 홈페이지 대문부터 일단 비교를 해보죠. 대문부터 비교를 해보면 위에가 한국, 밑에가 미국입니다. 위에 거 보시면 즉시 할인 최대 2%, 삼성카드를 갖고 계시면은 10만원까지 또 최대 할인 광고를 해놨어요. 우와, 2%나 할인을 해주다니. 180만원이면 아마 한 3만 얼마. 오, 대단하게 할인을 해줍니다. 근데 미국 밑에 사이트를 보시면 시작과 동시에 $970까지 깎아줍니다라고 써놨습니다. 한국은 2% 깎아준다는데 카드 있으면 삼성카드 있으면 10만 원 더 깎아준다는데 미국은 시작과 동시에 $970를 깎아준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최대 $970 깎아주는데 저장 용량을 두 배로 늘리는 비용에 최대 $750의 즉시 보상 판매, $100의 즉시 삼성 크레딧까지 얹어주기 때문에 이게 $970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러면 어떻길래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한번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요. 시작과 동시에 549.99가 옆에 적혀 있습니다. 찍 긋고. 여기서 제가 아까 따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이걸 지금 계속 강조를 해요. 보상 판매 받으세요. 보상 판매 받으세요. 보상 판매 받으면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를 어디 가나 눈에 띄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판매를 받으면 싸진다는 걸 누구나 인지를 할 수 있어요. 삼성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실제로 어떻게 할인을 해주느냐, 얼마나 할인을 해주느냐, 바로 트레이드인이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전화기를 눌러볼 수가 있어요. 삼성.com 홈페이지에. 삼성을 눌러봅니다. 근데 제가 1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S23 가지고 계신 분들이 S24로 옮겨가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겠죠. 내가 전화기를 너무 좋아해. 와, 이거 전화기 통번역, AI 통번역 기능 너무 쓰고 싶어. 이런 분들은 옮겨가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23 가지신 분들이 옮겨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549.99는 작년에 나왔던 23 울트라, 그 다음에 폴드,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거는 이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밑으로 갈수록 보상 판매 금액은 내려가게 돼 있죠.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새 전화기가 지금 제일 필요하신 분들이 누군가요? 한 3년, 4년, 5년 요때 전화기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얼마나 보상 판매를 해주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게 쭉 올려보면 여기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쭉쭉 내려가다 보면 노트 8, 노트 9, 그러니까 S20 울트라 이런 것들 제품이 나옵니다. 얼마를 해주느냐, 여기 보이실 텐데 7년 된 갤럭시 노트 8 $400를 쳐줍니다. 50만 원 넘는 돈을 깎아줘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전에 이게 이제 S24가 나와요 막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그 등록된 고객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50를 더 드립니다. 사전 쿠폰을 더 줘요. 그리고 엄청난 각종 또 다양한 할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과 대학생 학부모에게 할인을 해줍니다. 10%를. 그 다음에 삼성과 계약이 된, 삼성과 연계된 프로모션을 하는 일반 회사들의 또 직원들에게도 또 10% 할인을 해줍니다. 웬만한 이름 있는 회사들은 다 삼성 프로모션에 가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 회사들 입장에서야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한테 삼성이 물건 싸게 해준다는데 뭐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공무원, 군인들, 소방관, 경찰관 이런 사람들에게도 10% 할인을 해줍니다. 한국에 이런 제도 없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보자고요. 이걸 다 합쳐보면 어떤 금액이 나오느냐, 23 울트라를 24 울트라로 바꾼다고 할 때 아까 제가 이제 549.99로 보여드렸었는데 요걸 다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학생 할인이고요. 추가 할인, 추가 할인, 추가 할인해서 $950를 까주고 467.49. 여기에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소모품 같은 거 그런 건 또 할인 따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467.49에 새 전화기를 1년 된 전화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뭐 노트 8도 똑같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보다 아까 50만 원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0만 원, 70만 원까지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한 1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의 트레이드인이 정말 와, 이 정도까지 한다고, 보상 판매를 이 정도까지 한다고 라고 했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S24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한글 Z 플립이라고 부르죠. G 플립. 이게 접었다 폈다는 전화기. 이 제품은 삼성이 정말 팔고 싶어 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써서 야, 이 접었다 폈다 하는 게 괜찮네 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많이 팔고 싶어 하는 전화기예요. 이걸 작년 여름에 나왔죠. 여름에 나왔는데 이때 어마어마하게 보상 판매를 해줬습니다. 특히 이미 이 플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새 걸 쓸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안 쓰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할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Z 플립 4를 갖고 있는 사람이 5로 옮겨간다. 과연 얼마를 할인을 해줬을까요? 얼마에 사게 해줬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사실 저희 스튜디오 안에 그런 장본인이 있습니다. 아, Z 플립 4를 쓰다가 5로 바꾼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 작년에 그렇게 실제로 바꿨었는데 물어보도록 하죠. 작년에 얼마에 바꾸셨나요? 45달러.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해 얼마라고요? 45달러. 네, 45달러. Z 플립 4 1년 쓰고서 이렇게 사실 접었다 폈다 하면 안에 이제 금도 가고 이렇게 약간 좀 주름도 가고 하기 때문에 야, 이런 생각을 할 때쯤 Z5를 플립 5를 팔면서 45달러에 신제품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65,000원, 7만원에 그냥 바꿔줬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넘쳐납니다. 이분들은 이제 사전 쿠폰은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99달러에 샀다. 새 전화기를 99달러에 샀다. 99달러면 여러분 중고전화도 99달러에 살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 정말 그렇게 마케팅 비용을 들어가면서 삼성이 이렇게 장사를 했단 말이죠. 한국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죠. 가장 많은 핵심 구매층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삼성 사이트를 보여드렸으니까 한국 삼성 사이트는 그럼 어떻게 돼 있는데?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한국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삼성.com이에요. 근데 뒤에 KR이 붙어 있는 겁니다. 갤럭시 울트라, 네, 울트라 홈페이지예요. 아무리 올려봐도 트레이드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173만원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73만원을 주셔야 이걸 살 수 있어요 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찾기 어려워서 그렇지 보상 판매가 있기는 있어요. 저같이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나올까봐 그랬는지 찾으려고 막 애를 쓰면 찾을 수 있는 곳에 들어있긴 합니다. 어디 들어있느냐? 아까 보시다시피 미국 홈페이지는 막 여기저기에 막 트레이드인 썼는데 없죠? 없어요. 없는데 여기 보시면 중고 추가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존 갤럭시 폰 반납만 해도 최대 15만원 추가 보상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중고 추가 보상 프로그램이 뜨는데 여기도 역시 최대 15만원 보상이 강조가 돼 있죠. 그리고 올리고 올려서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는 다양한 모델별 뭐 반납 기종 자세히 보기를 눌러야 뜹니다. 얼마를 보상 판매를 해줄지에 대해서 누르면 이 트레이드인 안내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요.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는 얼마를 해주는지 쭉쭉 올리면 이제 밑에 보상 가격 예시가 나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S23 같은 경우에 후하게 쳐줍니다. 뭐 미국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23 가지신 분들이 24 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돈이 정말 넘쳐 흐르는 분, 정말 호기심이 넘쳐 흐르는 분이 아니고서는 옮겨가지 않겠죠. 결국 정말 필요한 사람은 3년, 4년, 5년 전 전화기를 사셨던 분들, 어떻게 보면 삼성의 우수 고객이고 핵심 고객이고 충성 고객들, 이분들이 새로운 전화기를 옮겨갈 때 얼마를 쳐줄 거냐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미국 삼성 홈페이지에서 노트 8 400달러 쳐준다고 말씀드렸죠. 50만원. 얼마일까요? 한국 삼성 홈페이지에서 얼마를 쳐줄까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4년 전 전화기 가지신 S21이 마지막이고요. 21이면 이제 21년에 나온 전화기죠. 20년 이전에 나온 전화기는 보상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전화기를 많이 살 3년, 4년, 5년 되신 분들은 미국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에 계셨다면 당연히 받으셨을 텐데 400달러 혹은 500달러씩 한국 삼성 홈페이지는 그걸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트레이드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 찾아도 헷갈리게 써놨다.
정작 정말 필요한 삼성 충성 고객들에게는 별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밥 안 주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뭐 여러분 그럼 갤럭시 안 쓰실 거예요? 뭐 쓰시게요? 뭐 중국 거 쓰시게요? 아이폰은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아이폰은 적응도 못 하시고 어차피 갤럭시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셔야지. 뭐 보상 판매까지 바라십니까? 라는 마음이 읽히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미국이 치열한 경쟁이기 때문에 미국만 할인을 해주는 거 아니냐. 아까 제 1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산다고 해 너무 과장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삼성닷컴의 다른 나라 사이트를 한국에서도 다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고요, 프랑스고요, 독일이고요, 인도입니다. 삼성이 굉장히 핵심 들여서 공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영국 트레이드인 뭐 모든 나라 홈페이지에서 전부 보상 판매를 강조해서 맨 앞에 띄워놓습니다. 다 싸게 사실 수 있다고. 왜 이 나라들은 다 이렇게 트레이드인 제도를 활용해서 미국하고 똑같아요. 한국 스마트폰을 미국과 유럽과 인도에서 다 보상 판매를 세게 하면서 제품을 팔기를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왜 한국 소비자들에겐 싸게 주지 않는 거냐, 왜 한국 소비자만 차별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여러분들은 한국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이 정한 기계값을 다 주고 사야 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기계값을 다 주고 사는 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외 소비자들에게 후하게 보상 판매를 해줄 수가 있겠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런데 제가 1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이제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한 건데 대통령의 지시는 허공을 맴돌다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1편 끝날 때 예고를 드렸듯이 해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해법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삼성한테 미국에서 해주는 것만큼 보상 판매를 한국 소비자들한테 해줘라, 혹은 전 세계의 주요 시장을 상대로 할인 판매, 보상 판매를 해주는 것만큼 한국 소비자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줘라 라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면 노트8, 노트9, 노트10 울트라 뭐 이런 거 썼던 6년, 5년 뭐 된 전화기들 미국에서 $55 하는 거 $400씩 쳐주고 삼성이 그만큼 손해를 감수하면서 파는 거잖아요. 한국도 하란 얘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우, 시장경제, 자유경제에서 사기업에 그런 걸 강요하는 것이 맞는 거냐. 사실은 저도 정부가 뭔가 기업 손목 비틀어서 물건값 낮추고 하는 거 저도 반대하는 편입니다. 상당히 반대를 하지만 이건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도 똑같이 하면서 하는 금액 정책을 한다면 방어를 해줄 수 있겠으나 한국 소비자만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기업이. 그리고 미국과 한국 소비자를 똑같이 대하는 기업이 실제로 있어요. 이미 법과 제도가 없어도 그렇게 하는 기업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냐? 애플이 그렇게 합니다. 삼성의 경쟁자라고 하는 애플이 그렇게 해요. 이게 지금 미국 애플 홈페이지예요. 보시다시피 트레이드인을 앞에 맨 앞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620달러까지 보상 판매를 해드린다라고 써놨어요. 애플의 한국 홈페이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디자인이 똑같고요. 아까 영어로 써있던 자리에 한국말로 써있죠. 보상 판매 해드립니다. 미국 홈페이지와 한국 홈페이지를 똑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삼성은 다르게 운영하고 있지만. 근데 혹시 제품별로 또 삼성처럼 뭔가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옛날 전화기는 뭐 안 해주고 뭐 요새 것만 해주고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할 거 아니냐? 미국 애플 홈페이지고 한국 애플 홈페이지인데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죠? 옛날 XX도 똑같이 할인을 해주는데 심지어 작년에 나온 프로맥스 아이폰 14 프로맥스 미국에서 620달러를 보상 판매해주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 82만원 정도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97만원을 해줍니다. 자기 나라 소비자보다 한국 소비자들을 더 우대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환율을 1,500원 정도로 쳐놨어요. 그래서 그냥 곱해서 한국 환율을 더 높게 쳐주다 보니까 이렇게 보상 판매도 더 세게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애플은 합니다. 미국 회사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미국 소비자와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왜 못할까요? 이 부분만 해결해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던 단통법 폐지 전에 단말기값 낮추는 게 가능합니다. 1편에 제가 지적했던 통신사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단통법을 폐지를 해도 통신사들이 경쟁을 바로 하지 않을 거라는 부분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10년째 지금 이 담합을 해왔잖아요. 단물을 쪽쪽 빨아왔지 않습니까? 이 기억이 있는데 어깨동무하고 야 우리끼리만 서로 잘 지키면 갤럭시 울트라 새로 나와도 우리 그냥 166만 7천원, 8천원, 뭐 6천원 여기서 그냥 대충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혹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익이 늘어나는데 야 너 앞으로 나가지 마! 야 다 같이! 이런 유혹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제 어떤 의심,
꼭 의심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일들을 실제로 통신사들이 그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통신 3사가 광고했던 속도에 2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5G를 했다고 막 광고를 하고 했는데 실제로 정부가 알아보니까 5G 제대로 안 하고 요금만 올려받았다. 그래서 과징금. 중객이 서로 막 담합하고 막 모여서 뭐 회의하고 해서 중객이 옥상에 설치하면 아파트 단지에 돈 줘야 되는데 그것도 서로 싸게 빌리게 담합을 하고 11년간 24번 담합에서 걸렸습니다. 이 담합 조사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시장 그 기업에 들어가서 자료도 내야 되고 진술도 확보해야 되고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담합 조사라는 게. 그 어려운 조사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걸린 게 11년간 24번입니다. 대한민국 업계 중에 이렇게 담합 많이 해서 걸리는 업계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11년 동안 24번 걸렸는데 그동안 낸 과징금 합치면 867억 원입니다. 1년 평균을 내보면 뭐 한 80억 정도? 3사 합쳐서, 통신 3사 합쳐서. 통신 3사가 1년에 내는 이득이 4조 원이에요, 이익이. 4조 원 버는 사람들한테 80억 물려봐야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뭔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담합, 독점, 거짓 이런 게 나왔을 때 조금 더 엄벌에 처하는 정말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 왜냐하면 담합이나 독점을 한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에게 가야 될 걸 기업들이 뺏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쟁을 줄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암이에요. 최악의 행위란 말이에요. 이걸 뭐 1년에 80억 평균 때려봐야 눈이나 깜짝하겠냐고요. 이 단통법을 없애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담합과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엄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부분 철저합니다. 담합을 했다 걸리면 뭐 끔찍하게 처벌을 받아요. 법무부가 나서서 직접 법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무부 밑에 독점 금지 부가 있고요. 형사 집행을 합니다. 형사 처벌을 합니다. 경영진과 기업의 책임을 묻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유시장을 훼손하는 범죄고 소비자, 근로자, 납세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이 담합과 독점을 악으로 처리하는 것이 미국엔 되게 오래된 역사예요. 물론 이게 100% 성공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합을 찾고 처벌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계속 시도를 하고 또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 부담이 됩니다. 담합하다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아주 그냥 패가망신 나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쉽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도 통신 3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피가 튀는 경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우리도 단통법을 없애는 데서 그치지 말고 통신사를 담합을 했다 그러면 거의 박살을 내는 수준으로 해야지 이 셋이 링에 올라가서 서로 피 튀기게 싸울 것이고 이 통신사들이 피 튀기게 싸워야 국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갑니다. 50만원, 100만원 혹은 통신료금 요금이 낮아진다면 그걸로 밖에 나가서 뭐 삼겹살이라도 사먹고 옷이라도 사입고 뭐라도 사면 그게 경제에 더 도움이 되겠죠. 지금은 통신사로 삼성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돈인데 미국에선 하는데 왜 한국에선 안 됩니까?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 복리를 해치는 이런 행위들은 엄벌하겠다라는 것을 서로 다 기본 합의로 깔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1편, 2편 댓글 합쳐서 3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깊은 논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